장기간 별거로 혼인의 실체가 없는 경우 이런 게 있고요. 자, 유책 배우자의 가정 복귀 노력이 없는 경우, 그렇죠. 배우자 또한 유책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오기와 보복으로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이란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건 우리 집에 남편이 있다는 걸 옆집이 몰라요. 경비 아저씨도 몰라요. 아예 혼자 사는 여자인 줄 알아요. 그런 다음에 같이 그 경제적인 공동체, 월급을 같이 타서 생활비를 같이 쓴다라든가 부부가 같이 모임에 간다라든가 경조사 참석한다는 이런 게 없이 정말 남남처럼 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기간의 장기는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유책 배우자, 그러니까 혼인 파탄 책임자의 이후 청구가 될지 안 될지, 이혼 청구가 될지 안 될지 그거 한번 알아볼게요. 네. 나오고 있네요. 옛 애인과 31년째 동거 중인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하는 거고요. 네, 남편이. 자, 아내 입장은 시부모를 모신 종갓집 맏며느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혼을 절대 못한다고 하는 상황인 거죠. 아, 이건 안 되겠네. 아, 남편이 너무... 이건 안 되겠네. 이건 안 되겠네요.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실제 사건인데요. 제가 이제 결론을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네. 남편이 이제 평상시에 음주와 도박으로 아내의 속을 너무나 속인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남편이 결혼 전에 만났던 첫사랑을 만났습니다. 첫사랑을 만나가지고 아예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자기가 그냥 집을 나가가지고 고향에서 무려 31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동안 왕래가 없었어요. 근데 세 자녀가 있었거든요. 아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자신의 며느리의 도리는 다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모시고 살고 심지어는 시조부모님의 제사까지 지낸 겁니다. 그게 31년 동안 아내와 그 며느리의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31년 후에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냐면 아내가 이혼을 거부하는 것은 오기와 보복적인 감정 때문입니다. 30년이 넘게 별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혼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1심 법원에서는 남편의 손을 들어줬어요. 이혼을 하라고 판결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내가 항소했는데 항소심은 뒤집어졌어요. 그렇지. 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 그렇죠. 그리고 아내가 무슨 오기와 보복적 감정이냐. 30년 동안 그 며느리 역할 다 하지 않았고 시부모님도 모시고 살고 그래서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 잘했네. 잘했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아내도 어느 정도 노력은 해야 돼요. 그렇죠. 남편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집으로 오게 하고 또 남편이 이혼 소송했다고 또 시부모하고 관계를 단절하면 안 되고 자신의 원래 역할 평상시처럼 하면 돼요. 평상시처럼 하면은 우리 법원에서도 이 아내의 역할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청구를 기각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 참 힘든 거.